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척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노슬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음 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하나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해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노트과 철을 그 무게를 탈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도를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단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노트와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당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일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삼십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삼만 팔천 명인데 그 중에 이만 사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육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사천 명은 문지기요 사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루선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루선 자손은 라단과 시무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부리아이니 이네 사람도 시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요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 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실 네 사람이라. 아무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혼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 앞에 분양하고 섬기며 영혼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수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베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벼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활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롬이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아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오. 마홀리의 아들들은 엘라살과 키 엘라의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키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애들과 열에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달 레이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에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안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절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개의 모든 번지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와의 호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사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함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죄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이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써 말미암느니라. <목소리>